중간고사 망하고 기말고사 올인했는데 또 망했나요? 이번 생은 망했다 싶은가요? 이제는 해도 안될것 같다는 생각에 막막하신가요? 자,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바로 같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먼저 한 가지는 짚고 가겠습니다. 성적은 학기 중에 올리기는 많이 힘들어요. 성적은 무조건 방학 때 만드는 겁니다. 학기 중에는 간신히 따라가거나 소소하게 한두 과목 오르는 건 가능한데요. 전 과목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는 진짜 어려워요. 오늘은 수능 말고 내신 잘 받는 방법 이야기해보는 시간이라 수능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여러분에게 1년에 딱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은요, 다음 학기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겨울방학은 다음 학년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제가 분당과 대치동에서 학생을 15년 이상 본 결과,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오른 경우는 90% 이상이 다 방학을 잘 보낸 학생들이었어요. 여러분의 성적 오를 수 있을까요? 이대로 끝나는 건 혹시 아닐까요? 실제로 성적이 오른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대답해 드릴게요. 물론입니다. 오르실 수 있어요. 당연히. 오늘은 여름방학 이후에 국어 5등급에서 1등급으로 바로 드라마틱한 결과를 이룬 학생을 알려드릴게요. 이 학생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방학 때 해보실 수 있는 좋은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우신 계획대로 해 나가시면서요. 약간만 더 노력해서 하루 1시간씩만 병행해 보세요. 다음 학기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소개드릴 학생은요. 고려대학교를 갔는데요. 쉽게 간게 아니라 1학년 때는 성적이 많이 부족했는데 정말 많이 올려서 간 거예요. 자, 이 학생이 어떻게 등급을 올렸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국어만이 아니라 전 과목 성적을 무척 많이 올린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매 방학마다 집중적으로 한 과목, 두 과목씩 점수를 올려 나갔는데요. 자, 이 방식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첫째, 시험지부터 분석했습니다. 내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고등학생들 실패했지만 지난 학기 주요 과목 시험지 분석해 보세요. 시험지를 분석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지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어떤 유형, 어떤 개념에 취약한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지난 학기 시험에서 뭘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실패했지만 최대한 자세히 분석하세요. 꼭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껏 본 학생들 중에 드라마틱한 성적을 올렸던 가령 5에서 1까지 올렸다든지 하는 학생들 중에 이 부분 건너뛴 학생 거의 못 봤어요. 이미 망한 시험이니까 이번에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니까요. 이건 일단 듣고요. 다음번에 진짜 열심히 해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뭘 해야 하는지를 알고 하셔야죠.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누구에게 들은 그냥 좋다는 막연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꼭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이 학생이요. 1학기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실력도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5등급이에요. 왜? 뒷부분을 못 풀었거든요. 이 친구가 시험을 못본 이유는요. 어려운 문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연달아 두두두 나왔기 때문이에요. 1번을 풀다가 어려워서 별을 달고 2번으로 넘어갔대요. 근데 2번도 안 풀렸대요. 당황하죠? 3번, 4번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당황해서 정신 나갔죠.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뒷부분 제대로 못 읽고 서술형도 날리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국어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죠. 사실 뒷부분은 많이 쉬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려운 문제가 연달아 나오면 학생들 당황해요. 어려운 문제 똑같이 네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몇 번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평균 시험 점수가 10점씩, 20점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일단 시험을 너무 망하니까 뒷부분 문제는 보지도 않고 그냥 구겨서 던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을 설득해서 구겨진 시험지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풀어봐. 했어요. 뒷부분까지 다 풀어봤어요. 시간을 충분히 주니까 다 맞더라고요. 자, 그럼 실제로 이 학생과 같은 상황이 시험장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학생에게 앞으로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별 달고 넘어가라고 했어요. 별이 3개쯤 쌓여도 당황하지 말고, 별이 10개가 돼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넘어가라고 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두 번, 세번 읽어도 잘안 풀리면 일단 별을 달고 답이라고 휠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감이 딱 오는구나. 깊게 생각하지 말고 답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별 달고 답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 이렇게 일단 끝까지 보고요. 한 문제씩 답안지 옮겨 적으면서 별 문제는 한 번씩 더 읽으면서 답을 검토해보고 답안지 적으면 됩니다.
시간 없으면요, 그냥 처음 답 체크한 그대로 적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런 생각 접으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 생각에 빠져요. 심지어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답으로 체크를 해요. 참 희한하죠? 시험 범위가 없는 수능 문제 풀듯이 그냥 보편 타당한 답을 고르라고 했어요. 어디서 봤는데? 이거 말고. 이런 해결 방안은 모두 그 학생의 시험지를 제대로 분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두에게 통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당연히 학생 성적 많이 올랐죠? 당연히 1등급까지 갔어요. 누가 지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방식은 다른 누가 아니라 이 학생에게 맞는 방식입니다. 이 학생은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 했죠? 시험 보는 요령이 없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방법이 들어간 거죠. 다른 친구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부터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둘째, 다음 학기에 배울 교과서 좀 펼쳐봐 보세요. 다음 학기 교과서 아마 절대 펼쳐보지 않으실 건데요. 그러지 마시고 교과서 미리 좀 보세요. 그리고 어려울 만한 개념들 좀 골라보세요. 그 과정 읽어보시고요. 지난 과정 중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복습 좀 하세요. 예를 들어 이 학생은 문법이 약했거든요. 2학기 때 고전 문법이 나오는데 그거와 연관된 현대 문법을 다시 복습을 했어요. 양이 많아서 어려워하는 사회 과목도요 함께 봐줬는데요. 암기가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줬어요. 2학기 내용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봐야 하는 1학기 내용도 있어요. 그 복습하고 2학기 내용을 미리 읽어봤어요. 읽을 때 암기시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양이 많은 과목은 미리 암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까먹고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 되어야 전체 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죠. 암기를 하지 않는 대신에 충분히 이해하면서 교과서 한 권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만 해도 사실 상당 부분 그냥 외워지기도 해요. 기억에 남거든요. 본격적으로 외우는 거는 학기 시작되면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다음 학기 때 이 과목 전교 1등 하더라고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봅시다.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지난 학기 시험지 분석, 내 자신의 문제점 분석하기. 둘째, 다음 학기에 배울 교재 미리 보고 어려울 부분과 관련되어서 다시 복습할 부분 찾아서 공부하기. 셋째, 부담스러운 영의 과목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만 하면서 미리 보기. 자, 오늘은 방학 중에 공부법 말씀드렸어요.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셔서 점수는 시원하게 오르는 경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